한덕병원? 예. 아, 오늘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아주. 아이고, 그러면 날마다 못 추워서 못 살겠다. 이제 뭐 근데 여보 달만 지나가면 겨울도 이제 뭐 1월 달만 넘기면 돼요. 1월 달 넘긴다고 끝이겠어요. 아니 끝은 아닌데 이제 저 지금처럼 이런 추위는 없잖아요. 뭐 20년 만에 처음 추웠다네요. 그 이게 근데 이런 건 이렇게 빨리 추위가 지나가면 뒤로 갈수록 안 춥다니까. 이게 원래 소한 무렵에 오는 추위거든요. 소한이 지나가. 네, 이제 소한 지나면 20일 또 대한이잖아요. 전방에 과 네, 소대한 지나가면 이제 괜찮아. 원래 소한이 대한보다 더 추워요. 그건 당연하지. 예. 아 그런데 뭐 대한 뭐 계속 춥는데요. 며칠 추우면 며칠은 따셔야 되는데 계속 춥는 거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요런 때가 있잖아요. 요거 지나가면 이제 또 싹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 집도 춥고 나는 죽는 것 같아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남이 사니까 따시게 해놓고 살 수도 없고 해준 데서 산다니까. 그래요. 맞아요. 아유. 맞아. 돈이 20만 원 줬는데 세상에 집이 추워서 뭐. 어제 물이 얼어가지고 또 뭐 수도 얼어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날씨가 어제 그리고 감기 때문에 하하 고생하셨네. 아이고 막 그리고 드신 물이 안 나오니까 방도 더 춥잖아요. 그렇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는 게 아니래요. 맞아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어른 힘내세요. 다발 구간입니다. 아유, 이제는 힘이 안 나네요. 힘이 안 나요. 맞아. 아유. 몇 년 전만 해도 아이고 살았으면 싶었지. 몇 년 살았으면 싶을 생각이 없어요. 아유, 원래 어른 몇이세요, 연세가? 내 나이로는 양 79이고요. 79. 89. 아, 기운도 빠질 때가 됐다. 아, 그리고 90인데 거의 보정 나이는 이제 87. 아이고 연세가 많으시네. 그냥 사신다 생각하세요. 다리도 아프고 아주 춥지. 겨울에 더 그렇죠. 야 여름에는까지 그래. 괜찮은데. 맞아. 야 날씨가 대단하네 아주. 길거리 사람도 없어요. 너무 추워서. 길거리 댕길 수 있는 게 추워서. 그러니까 또 안 댕기는 게 좋아. 안 댕기는 게 좋아요. 어떻게 가만히 들어앉아. 가만히 들어앉아. 이게 좋아. 아 내가 이불 밑에 하루 차가 정이 날로 한 사는 거 그거라고 앉아.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돼. 네. 추워서 못 견디. 그거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추워주세요. 네. 예. 여기세요, 이제 내 전기통.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어른 그 내리실 때 조심해서 내리세요. 이거 미끄러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도율. 지금은 그리스도 내 모습 잊혔는가 꽃처럼 어여쁜 그 이름도 보았던 손이야 그리움이 오늘도 이제 배를 부른데 부산 발매
무슨 걸미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줄기 눈물 속에 흐르니 보이는 것은 희미한 일사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명이 차기에 국민주택도 안 차요. 예, 예.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힘이 센 분사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에 있네? 개차 성공되었습니다. 저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슬퍼 수도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둘씩 불을 끄고 깊어가 약 500m,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사랑 떠나던 정점 마포
아, 날씨가 대단하네. 약 500m 신호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한낮인데도 말이지 영하 15도 16도 어미 세상에 마치 시베리아 벌판 같은 맹추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 대단하네. 야. 아유. 와, 너무 추워서 세차도 못 해. 그러게. 세차 물에다 버려 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세차도 뭐. 물 뿌리면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려요. 어디로 가십니까? 경희한의원. 경희한의원. 그 고려의원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 아.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옆에 아저씨가 그것도 경희한의원에 간다고. 취소시켜서 아이고 한번 올라오겠는데 뭐